우리가 환경이 유전자 영향을 미친다. 외부적 또는 내면적 환경이. 그 환경 자체가 유전자를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의학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고 하면은 environmental cue라는 말을 씁니다. cue. cue라는 건 뭐예요? 영화 감독이 cue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제 cue를 탁 지시를 하는 게 cue입니다. 그러면 이제 action,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cue라고. 그래서 이 현대 의학에서도 이미 이런 사실을 감지하고, 환경과 유전자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래도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환경에서 유전자에 뭐요? 큐를 준다. 이런 뜻으로 environmental cue, 즉, 뭐라 그럴까, 환경 신호. 라 부를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유전자에게 주는 신호가 있다면 신호라는 것은 반드시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호 전달 체계라고 불러요. 신호 전달 체계. 자, 신호 전달 체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분자 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분자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상구 박사는 어떤 재주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어떻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 참 쉬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보면, 제목이, cell은 세포입니다. communication. 세포의 뭐예요? communication. 대화. 라는 제목이고, 그러면서, The inside story. 세포 안에서 이 신호가,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가 내부로 들어가서 결국 어디로 가야 돼? 세포 중간에 한가운데 있는 세포핵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세포핵 속에 있는 유전자들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도표식으로 그려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세포 한 개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막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 속에 이렇게 막 엉켜 있는 실이 있죠, 그렇죠? 여기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상태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실들이 다 풀려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세포막을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안테나라고 합니다. 안테나. 그렇게 제가 쉽게 하니까 안테나지. 사실은 안테나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어렵게 가르치면, 뭐라 그러게?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아시겠죠? 수용체, 혹은 리셉터라고. 그러나 안테나가 안테나는 뭐를 받는 거예요? 전파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들도 알고 보면 전파 신호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전파가 흐르고 있게 안 흐르고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자제품하고 똑같아요. 전자제품은 그 전자제품 속에 전파가 흐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버려요. 우리 몸도 꼭 그래요. 이거 안 흐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그 중환자들이 막 지금 의식도 없어. 그러나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몸속에 전파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벽에 붙여놓고 전파가 슉 이러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전파가 딱 전파의 흐름이 중단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가던 게 어떻게 돼요? 삐! 그래서 일직선이 딱 돼, 삐! 하는 소리가 나게 해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여기다 전기를 탁 갖다 대요. 그래서 스위치 커널을 탁, 전기, 그래서 다시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기가 꼭 필요해요. 그 우리 몸도 그런 면에서는 진짜 전자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일단 세포 핵부터 확대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DNA, 유전자고, 이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는데, 어느 유전자만 켜졌어요? 요거 유전자. 그래서 여기 보면, activated gene. gene이란 말도 유전자란 말입니다. activated라는 말은 활성화된 유전자니까, 여기, 요거는 깜깜한 유전자인데, 요 유전자는 활성화돼가지고 어떻게? 환하게 켜진 겁니다. 왜 켜졌어요? 뭐를 받았어? 이 전파를 받은 거예요. 전파가 와서 요 유전자를 탁 건드렸습니다. 팍 켜져요. 유전자마다, 각 유전자마다 정해진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이 여기 있는 유전자들도 다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외부에서 들어온 전파 신호가 요 유전자하고 딱 맞는 전파 신호면 요 유전자만 어떻게 해요? 짠! 하고 켜집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파 신호는 어디서 오냐? 이게 본래는 밖에서 옵니다. 자, 봅시다. 어디서 오냐 하면, 요 안테나에서 옵니다. 안테나에서 와서, 자, 보세요, 여기. 그, 요 안테나하고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이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안테나는 아직도 꺼져 있고, 이 안테나는 켜져 있단 말이에요. 왜 켜져 있다고? 예, 여기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은 거야. 아시겠죠? 자. 예. 그럼 요 안에 동그란 거는 뭐냐면은 특수한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마다 특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 꽃을 보고 아 이쁘다 그러면 이 꽃이 여러분에게 뭘 보낸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뇌에서 아 아름답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의 뇌세포 안에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전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류를 아름답다는 뜻이, 새로운 뜻이 들어가면 그 여러분 뇌에 흐르고 있던 뇌파, 뇌전파, 알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바꾸면 이게 좋은 전파로 변해. 변하면 여러분의 뇌세포 유전자 안에 있는, 세포핵 안에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이 전파 신호를 보내.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반짝하고 짠 하고 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엔돌핀이 생산돼. 그러면 엔돌핀이 생산돼 가지고 피 속으로, 혈액 속으로 보내요. 보내면 요거는 여러분의 뭐예요? T 세포라.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자, 이게 이제 뇌세포. 뇌세포가 엔돌핀을 생산해내. 그럼 엔돌핀은 이 특수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고 있어. 그때 그래서 여러분의 T 세포에 있는 이 같은 엔돌핀 주파수를 가진 안테나에다 갖다 탁 붙어요. 붙으면서 엔돌핀이 가지고 온 이 전파를 이 안테나에 주면 이 안테나가 받아 가지고 그 주파수를 어디다 보내? T세포에 유전자 쪽으로 보내는 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쁘다. 아,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게 아주 좋아요. 건강에. 예. 네. 그래서 신나게 부르세요. 자, 이 전파가 점점 이 단계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단계가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다 생략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단계들을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호 전달 체계. 예, 거기에 여러 특수 물질들이 다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바톤을 받아서 또 다음 주자한테 주고, 이제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이 전파를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증폭시킵니다.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 쪽으로 보내. 그럼 유전자 꺼져 있다가 어떻게? 짠! 하고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자, 점점 증폭이 돼가지고, 드디어, 짠! 해가지고, 요 유전자가, 켜진 유전자가 바로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탁 켜져. 그래서, 아, 참 날씨도 좋다. 이야, 꽃이 이렇게 이쁘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느낀다. 아, 감사를 느낀다. 진리를 뭐요? 깨닫는다. 이러면서 이러는 동안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 그래서 전부 다 뭐요? 전파로 다 그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전파 신호니까 뭐 눈 깜짝할새 전달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러분한테 뭐 부산에서 전화 걸면 눈 깜빡할 새 속초에서 봤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뜻을, 새로운 뜻을 받아들였다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여러분 유전자에 이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야,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겠네. 그럴 때는, 박수도 한번 쳐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도, 여러분, 박수를 쳐도, 별로 우습지 않더라도 뭐예요? 야, 웃자, 같이 가. 에서 좀 이제 짜증 나지만은 짜증 내면 내 유전자가 꺼지니까 아 그건 내 필요 없다. 자 웃자 웃자. 그러면 그 웃음에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거는 자꾸 반복하면 뭐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네. 예. 네. 가끔씩 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웃음 치료가 좋다고 해가지고, 몇 번 됐냐? 그럼 유지 안 켜집니다. 그게 뭐 같아요? 늑대 소년. 늑대 나왔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도끼 들고 막 삽 들고 나옵니다. 근데 아 이거 아니네. 이거 그냥 거짓말이네. 우습지도 않은 거네. 근데 그 이튿날 나면 또 늑대 나왔다. 그러면 사람 반밖에 안 나와요. 사흘째 또 늑대 나왔다. 그럼 뭐예요? 몇 사람 안 나와. 또 늑대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날 해필 늑대가 나와가지고 그 거짓말쟁이가 잡혀 먹었다 먹혔다. 그러나 적어도 그만큼 그 우리가 그냥 웃는 연습 삼아 해도 조건 반사가 일어날 수는 뭐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게 전자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뭐라? 전자파야.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 파. 전자파. 파. 파동, 어? 파가 아닙니다. 파. 파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wave라고 그럽니다.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심지어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파라고 해요. 음파. 네. Sound wave. 음파라고 해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면 유리창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아무 뭐 물건을 때린 것도 아닌데 소리만 가지고도 창문이 네,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부르냐면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결, 그런데 파도라고 그러죠. 파도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예, 쓰나미 몰려오면 뭐 여러분 후쿠시마 봤잖아요. 막대한 에너지죠. 그건 그것도 물결. 그래서 이 파동이란 것은 주로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파동, 이 결은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좋은 결은 주로 어떤 결이에요? 부드러운 결입니다. 부드러운 결.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물결.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또 결이 있는 게 뭐예요? 또 결이 있는 거. 예, 마음. 예, 마음결이라 그래요, 마음결. 예. 그래서 마음결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음결이, 부드러운 마음결은 다 이런 마음결이에요.
결인데, 이 부드럽지 않는 마음결이 있잖아요. 부드럽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 그러잖아요. 이 까칠한 사람의 마음결은 이렇습니다. 뭔가 까칠해. 뭔가 부드럽지 않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 여러분들은 까칠한 분위기에서는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부드럽게. 그래서 음악도 어떻게 해요? 이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의 뇌파가 좋은 뇌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 잔잔한 바다, 폭풍이 불면 물결이 어떻게 돼? 성난 물결.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결도 부드러운 마음결이 있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결을 우리가 흔히 뭐 같은 결이라고 그래요? 비단결. 비단결. 아, 그 집에 그 며느리 마음은 뭐예요? 비단결 같이 곱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전자파의 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결, 그래서 사람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Bio, electro, magnetic. 웨이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결이 시시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게? 뜻. 뜻. 그러니까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부드러운 뭐예요? 사랑의 말씀, 조용한 대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내가 위로의 말을 듣고 있어. 그러면 까칠하던 내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워져. 그게 뭐가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뇌 속을 흐르는 뇌파가 변해요. 뇌파가 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우리 뇌 속으로 어떤 뜻이 들어올 때, 그 뜻이 진선미의 뜻이요, 사랑의 뜻이면, 여러분의 뇌파가, 까칠한 뇌파가 어떻게 변하게? 부드러운 뇌파로 변하게. 그 까칠한 뇌파를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자, 요 위에 뇌파가 제일 위에 게 까칠해요, 안 해요? 까칠해요. 꼭꼭 찔러. 아시겠죠? 여자들이 남편의 마음을 찌르듯이. 여자들 왜 그렇게 잘 찔러요? 일부러 콕 찌르는 말만 찾아내가지고,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왜 남자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비교적 더 건강한 편인데, 그래도 여자들보다 빨리 죽어요. 평균 수명이 짧아요. 왜 그럴까? 여기 찔려서 죽어. 마누라들이 자꾸 어떻게, 뭐를 꽂아요, 여기다가. 비수를 꽂습니다. 그럼 우리 남자들은, 아프다고 해서 또 약한 여자의 가슴에다 또
빗으로 도로 꽂아 줄 수도 없고, 죽어나 사나 빗으로 꽂으면 아 하고 참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빨리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베타파. 근데 이 베타파는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부드러운 파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주로 다 까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다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칠한 파하고 이 부드러운 파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 부드러운 파가 많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제 병을 받고 이제 까칠한 게 많을수록 아이고 저 여자는 진짜 까칠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파가 여러분 온 몸을 쫙 흘러갈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시죠? 제일 행복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파를 요거는 베타파. 부드러운 파만 있을 때를 알파파라고 한다. 알파파. 하. 알파파. 알파파는 바로 밑에. 그래서 위에 있는 베타파를 우리가 잡념파라고 부르고 스트레스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대부분의 도시에 살면서 가지고 사는 파가 베타파입니다. 베타파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왠지 내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 잡념이 자꾸 들어옵니다. 잡념 들어와도 아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될까? 그 괜히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났다가 잘 되긴 잘 될 것 같아. 그렇다가 또 뭐요? 아 근데 또 그 문제가 있구나. 아 짜증나. 이제 이런 상태. 그 되게 그런 상태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참 피곤해요. 결국 여러분의 뇌파는 어디로 전달되니까 여러분의 뇌파가 무슨 파가 돼가지고 뇌에서 생긴 파가 생체 전자파로 돼가지고 이 생체 전자파가 신경을 타고 결국은 세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혈액으로도 전달이 되고 물질로도 전달이 되고 예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에 어떤 생체 전자파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 유전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상태, 뇌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하여 뭘 찍어요? 심전도 찍잖아요. 심전도. 심장에도 이 생체 전자, 심장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거든. 그걸 찍어. 딱 보고, 아하, 지난달에는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이 심전도가 나빠졌죠? 그러니까, 심장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는 그 심장에 흐르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자파, 생체 전자파로 결정돼요. 자, 그래서 이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싫든 말든 간에 자꾸 잡념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뇌파를 다 찍어보면요. 베타파 아닙니다. 베타파 아니란 증거가 뭐예요? 안 찍어봐도 뻔해요. 베타파 아니에요. 베타파 아니란 증거는 잡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잡념 없어요. 왜 잡념 없어요?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했어. 요게 이제 건강한 상태예요. 예. 네. 왜 알파파로 변했어요?
재밌어. 재밌어. 그죠? 그러니까 재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재밌으면 집중하죠. 재밌네. 여러분, 남자들이 막 시시껄렁한 소리 하다가 막 배타파요. 그러다가 기똥찬 미인이 지나가면 담아요. 일시에. 그때 알파파로 변하는 거 아니죠. 네. 잡념이 싹 사라집니다. 진선미에 집중. 사랑에 집중.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그렇죠? 애완동물. 그게 참 건강에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예, 동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봤는데, 프랑스 파리에 사는, 길에서 사는 노숙자야. 이 사람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동냥을 하면, 그 이제 몇 푼 모으잖아요. 그러면 슈퍼로 갑니다. 가가지고 뭐 사냐 하면요. 개가 맨날 개밥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통조림 사요, 통조림. 그래서 자기는 빵 사 먹고 개는 통조림. 노숙자. 그거 진짜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숙자지만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걔에게 통조림 사줄 돈이 생기면 제일 행복하다. 박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한 얌체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막 개가 아프면 막 울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는 사랑하네. 그렇죠. 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개가 참 그런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은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보통 개의 수명이 뭐예요? 한 12년? 제가 개의 수명을 조사해 봤거든요. 개 종류들이 여러 종류 있잖아요.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네. 불독, 뭐 이제 싸나운 놈들 있잖아요. 맨날 뭐, 성질 더러운 개들은 수명이 짧아. 희한하대요, 그거. 그리고 저 골든 리트리버, 예? 그 잉글리시 라브라도 뭐 이런 아주 순하고 사람을 그렇게 좀 뭐 얘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와도 좋아. 그지 도덕념 지키는 건 재미없어. 그저 사람이면 다 좋아. 예? 뭐 얼굴도 웃는 얼굴이야. 당신 사람이지요. 나 사람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16년, 18년 살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발 까칠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가질 때 이 알파파가 되는 거야. 알파파. 그 이 알파파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무슨 뜻을 받아서 담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선미입니다. 그래서 진선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결국 사랑이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파는 시타파라는 파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시간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 맨 밑에 파는 델타파입니다. 델타파. 이거 수면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 이 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자 나는 자기 싫어. 나는 지금 앉아야 돼. 운전해서 빨리 도착해야 돼. 지금 한 시간 이내로. 나는 자기 싫어. 그런데 와, 안 와?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린 할 수 없잖아. 이 내 파대로 따라가야 돼요.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왜 내 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요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말은 안 나오고 뭐예요?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보면 뭐예요? 내가 안 하려고 했던 말을 뭐예요? 막 해버리고 나서 뭐라고, 어머, 나 좀 봐. 그렇잖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뇌파를 결정을 이 뇌파는 무엇이 결정할까? 물결은 무엇이 결정할까? 바람이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바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예. 네.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눈에 보이는 물결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뇌파는 눈에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물결을 바꾸는 바람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뇌를 물이라고 한다면, 뇌파를 물결이라고 한다면 그 뇌파를 바꾸는 바람 같은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들이 다 뭐예요? 에너지야. 왜? 뜻이니까 뜻. 그래서 뜻이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바꿔요. 알파파로 바꾸면 이 알파파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된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선적으로 변한다고? 조건 반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의 통을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통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통이지만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좋은 뜻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베타파부터 나쁜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 자, 알파는 이렇게 쓰죠. 알파. 베타는 이렇게 쓰고, 감마는 이렇게 씁니다. 감마파. 감마파. 이 감마파는 어떨 때 생기냐면, 이 감마파가 생기면, 이 베타파는 가끔 가다가
알파파가 한두 개씩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감마파가 되면요. 전부 까칠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베타파가 여러분 뇌를 흘렀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응? 미치는 거예요. 응? 그럼 막 그 감마파가 흐를 때는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돼? 2층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자기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마파가 돼버리면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돼버려. 그래가지고 막 아무거나 들고 뭐예요? 집어 던지고 깨버리고 나중에 다 잠잠해지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뇌파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뇌파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바람에 따라서. 예. 예. 그 바람 얘기를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바람이 뭔가. 예. 그래서 많은 범죄가 감마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마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돼. 감마파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감마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예요? 받는 상태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장애라 그럽니다. 무슨 장애? 공황장애라. 막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저 사람? 그래서 막 이렇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최근에 와서 많은 조절장애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은 두려움이 조절이 안 돼. 옛날에는 그 정도면 뭐 아마 조금 무섭지 이러다가 지나가는데 이게 조절 장애 즉 공황 장애가 되면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조절 장애 공포가 조절이 안 돼 이제 돼버리면 조금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조금 더 차분해지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공포증. 이 정도지.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조절 장애, 공황 장애 환자들이 참 많아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냐?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딱 정리를 합시다. 결국 여기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아닌 파도 우리 유전자를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전화기 켜져 있고 통화 중에는 여기서 뭐예요?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이 전자파가 나쁜 파입니다. 베타파 같은 파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전자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떡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너 붙여서 하지 말라 그러죠. 얼마만큼 거리를 돌아? 한 뼘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한 뼘 통화하라고. 그 전 주로 이렇게 그냥 켜놓고,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왜냐면 이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 미치는 영향력이 팍팍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나쁜 전자파가 나와서 이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뇌 세포의 유전자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네, 승인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자 요즘 도시에서는 막 전자파가 또 너무 많아 그렇죠? 막 온 서울 시내는 뭐 보이지 않는 전자파 등을 막 그런 거를 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자파도 세지면 바람의 형태가 나옵니다. 바람이 일어요. 그래서 생체 전, 즉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지배한다.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어머 두렵다 그러면 뭐예요? 심전도도 달라져요. 심장도 그게 심전도가 심전파라고 그래야죠. 심전파가 달라졌어요. 자, 뇌파는 뇌에서 나오고 이 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뜻이에요. 뜻. 어떤 뜻이 뇌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좋은 뜻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된 거고 나쁜 뜻이 들어가면 베타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착같이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무슨 파를 유지하셔야 되겠다? 알파파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진선미에 집중하자. 긍정에 집중하자. 미워하는 것보다는 뭐요? 용서에 집중하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뇌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뇌파는 어떻게 다스리냐? 뇌파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바람. 뇌가 물이라, 물이며, 뇌파가 파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뇌파를 지배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뜻이라고 합니다. 뜻. 응. 그래서 뜻이란 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 뇌파의 변화가 와버리고, 생체 전자파의 변화가 오고, 유전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네. 이런 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박수 많이 치세요. 저보고 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유전자를 향하여 박수 치고 또 박수 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후. 예. 이제 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뜻에는 이쪽에는 뭐요? 진선미의 뜻이 있고 이쪽에는 뭐 무슨 뜻이 있어요? 거짓. 진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렇죠? 선은 반대는 뭐예요? 악. 미는,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 더럽고 아니 꼽다. 더러워 죽겠네. 더러워 뭐라 그래? 살겠네 그래요? 더러워 죽겠네. 그래서 우리가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더러움이 있다. 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받아들이자?
진선미, 이거는 사랑이야. 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야. 이게 분노야. 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야. 그래서 이런 뜻, 이런 사랑, 아, 그건 진실이야, 맞아. 아, 그거는 악해, 그건 더러워, 그거는. 이런 차원을 무선적 차원이라고 부를까? 쉽게 말해서 정신적 차원입니다. 그렇죠? 정신적 차원. 혹은 심리적 차원이라고 부르고. 정신적 차원? 정신적 차원을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영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차원. 그러니까, 그,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세포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DNA라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반드시 뭐가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 유전자라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에너지는 생체 전자파라. 그런데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건 뇌파고, 뇌파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정신적,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뉴 스타트 원칙 하나를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아하,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뇌파는 전기 에너지거든요. 근데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고치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몸 속에 병균이 들어. 이게 병균이야. 병균. 여러분 병균이야. 여러분 몸 안에 병균 들어왔을 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참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니. 손 들었다 하면 아무래도 청량리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린 몰라요.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병균이 들어와도 병균 생겼는지도 모르고,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들어와도 우린 몰라. 우린 몰라. 그런데, 모르는데, 병균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린 몰라. 우린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데 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병균 들어오고. 자, 어떻게 되게? 자, 그러니까 우린 자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그러면 뭐 속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 무의식이란 게 중요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요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 혈관이고, 이 안에가 혈관 아니에요. 그 요 빨간 게 뭐예요, 이게? 여기 적혈구. 그럼 요것들이 백혈구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병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병균이 들어오면 이 안에 있던 백혈구들 이렇게 나가요. 이거 내보낼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알고 보면 바보 중에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살리려면요, 누군가가 뭐예요? 열심히 돌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돌보심이 뭐예요? 나를 돌봐주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 우린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맞아. 자, 일어나죠. 그러면, 요거 이제 T세포예요.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세포들 나간 거고, 얘들도 본래 이피 속에 있었어요. 다 나갔어. 나가죠.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요, 이 T세포가 다 지시를 해요. 근데 요거 보고, 요거를 B세포라고 그럽니다. B세포. 이 B세포들로 하여금, 항체를 생산하게 하면 돼요. Y자.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이 항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균들을 수갑이 딱 채워버려요. 수갑이 딱 채워지면, 이 백혈구가 가서 어떻게 해? 끌어안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안 걸리는 거라. 여러분 몰라. 간밤에 잘 잤다. 이게 제일 안될때 언제 안 되게? 여러분이 화냈을 때, 누구를 지독히 미워하고 있을 때. 그거는 누구 뜻이 아니야. 좋은 뜻이 아니야. 사랑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뜻은 좋은 뜻이 들어올 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틀림없이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좋은 뜻을 자꾸만 가능하면,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잡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여자들은 부정적 생각을 하는 데는 막 천재적이더라고. 왜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경상도에서 방정 맞다, 재수 없다 그래요. 가만, 별일도 아니고, 일이 잘 되나간데, 꼭, 뭐요? 중간에 턱 끼어들, 여보, 그럼 어떡하지, 그럴까, 그렇게 되면.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뜻에 반응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겠죠? 예.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나쁜 뜻 때문에 나쁘게 변질되는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외부적 환경과 좋은 내면적 환경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면 유전자는 좋은 쪽으로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거는 철저 원칙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낳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잡생각 자꾸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이 정도 구라로서 끝내야 돼.
제가 뭐 여러분 옆에서 맨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강의를. 강의를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강의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박수 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집에 가서도 또 듣고 또 박수를 혼자 쳐야 돼. 그러면서 이게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서 맞다. 오케이. 이게 쌓여야 돼요. 그래서 확고하게 돼요.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기가 넘치고 병증, 암증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게 이미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병이 나니까 그 말씀이란 것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진선미의 뜻으로 말씀으로 뭐요? 유전자는 회복돼서 치유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뭐 연보내고 뭐 이러고 저러고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 그렇게 여러분 돈 달라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밤에 잘 때 이거 해줍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라도.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제가 하나님은 그거 안 해줄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내가 착하고 막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돈도 많이 내고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천국에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 여기서는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선미. 순수한 사랑, 뜻, 사람을 살리는 뜻,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꼭 옛날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 저 이상구 박사, 나를 안식교인으로 만드는구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염려는 완전히 꺼버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는, 야,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들어가가지고 또 뭐예요? 또 이런 저 같은 어려운 일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이러면 어떡할까? 그게 좀 걱정스럽군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뜻 중에 최고의 뜻이죠. 최고 뜻인데 그 최고의 뜻은 사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사랑 한참 신나게 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조금 있다 보면 뭐예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캐싸고 또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왜 그래요? 그게 사랑.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요. 그건 이기심이지 이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조건적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할 끼고 잘못해주면 뭐예요? 미워해.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지. 결국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죠. 그 부려먹으려다가 잘 안 부려지면 미워한다고. 남편도 마누라를 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요게 깐죽거려. 요게. 마누라도 뭐예요? 남편을 슬쩍 해서 한번 부려먹으면 좋겠는데 요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또 뭐라 그래? 당신 나 사랑해? 안 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잘 뭐예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숭고한 최고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게 다 무선적 사랑이요? 조건 없이. 예. 이거 김정은이라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면 사랑을 줘서 가능하면 살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병균입니다. 이게 병균. 이게 이제 수갑이 채워진 병균. 이게 이제 백혈구야. 그 병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백혈구가 정상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이 병균이 여기 있으면 뭐예요? 손쫙 뻗어. 쫙 뻗어. 탁 잡아. 잡아서 쫙 끌어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이런 거는 우리 인간 내 자신도 할 줄 모르고 의사가 이거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이건 누구 소관이게? 이건 전혀 인간 차원의 소관이 아니야. 이거는 놀라운 초자연적, 초인간적 존재의 소원이에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할 때 일어난다. 나를 사랑 안 하면 이거, 이래가지고 덕 볼 거라고. 그러나, 덕 볼 생각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줍니다. 박수! 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성경은 무조건적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착하게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탁 땡기면, 이제 백혁우 입이 탁, 벌어져가 병균은 뭐예요? 아카데미상 받아야 되겠죠? 예. 네. 예. 네. 예. 네. 암세포. 이래가지고 암세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영적, 정신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뉴 스타트의 생활은 이 사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를 말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나 자주 벗어났어. 그렇죠. 그 바람에 우리는 생기를, 그 영적 에너지를 잊어버리고, 예. 우리 유전자들, 그리고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우리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우리가 질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항상 사는 길은 사랑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안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뭐만 다시 하면 됩니까? 선택! 그렇죠? 이 올바른 선택! 네. 좋은 뜻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